선수들 나오셨는데 막 같이 좀 열심히 땀 흘리고 싶으신 분들은 김유로 선수랑 같이 네. 살살 타시면서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방조다. 오늘 퇴근 시켜주시네 다들. 내 퇴근 진짜는 님. 이게 느린 준대 3분이면 쟤네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오래 기다려야죠. 이 형도 그 인물, 이 형도. 내셔널 챔피언 김유로 선수가 같이 남산에 왔습니다. 다들 PR을 찍어보겠다며 선수 뒤를 따라가겠다며 4회가 들어간다고요? 4회가 트? 유로 선수 기준으로 근육이 70kg거든요. 아 그래요? 390와트로 안 되겠습니까? 70kg에 400와트를 가면 4분 내를 할 수 있대요. 야, 나도 가야 돼. 5분 30초. 가자, 5분 30초. 30초. 제가 자전거 강의 중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판도라의 상자 안 됩니다. 야, 미소야. 목을 뒤집어 줬어. 그, 요거 배터리. 야, 10g. 물통은 안 맞게 물통. PR 찍겠다며. 어디까지 가나 보다. 4분대 찍으면은 동네 막내 소문낼 거. 어디까지? 저거 버스 올라오는데 저 오기 전에 출발할게요. 버스보다 빨리 가겠다는 얘기. 네, 화이팅! 화이팅! 영어 화이팅! 영어 화이팅! 화이팅! 영어 로봇 버스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과연. 과연. 일부러 끊어줘요, 30으로. 버스가 아 진짜? 아쉽네. 너무 빨랐어 생각보다. 한 4분 한 3-4초? 와. 식사하세요. 드릴게요. 저 오늘 어떠셨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와가지고 엄청 천천히 왔어요. 아, 3일 연속 남산 부각을 타고 있어요. 아, 어떻게 뭐 올해 목표가 뭐였어요? 올해요? 올해 원래 MCT를 완주를 해서 TDKS 나가려고 했는데 포인트를 못 모아가지고 내년 창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창녕 대회를 준비하시는데 이거 네. 지방 덩어리를 나도 저녁 안 먹었는데 오늘 저는 괜찮습니다. 부산 꿈을 깨는 것을 알려주세요.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네. 아니야 내가 죽을 거. 내가 MC야. MC 욕심 싸고. 아, 김현 선수 오늘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따라가다 보니 끌려가지고 또 여기. 여기 만수 형님이 따라 올라가셨는데 제가 또 안 따라가셨어요. 아, 또 사랑 받았구나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보니까 4등. 아, 그거 4등. 오늘 4등. 하, 축하드립니다. 뭐 없나요? 뭐 없죠. 저 소문으로는 공유 선수가 끌어줬다고 하는데 뭐 없나요? 아, 루머입니다. 아, 루머입니다? 아, 올해 챔피언 됐는데 어때요? 실감도 안 나고. 저 소문으로는 막 눈물 콧물 다 쪘다고 하던데 공유 선수 얘기로는 아주 그냥 콧물이 스템에서 달랑달랑 걸었대는데 꿀나고도 그건 사실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댄싱이 또 화상주의신 분. 영광입니다. 댄싱 잘하시던데 공유 선수에게 댄싱을 칭찬받다. 아,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선수다운 댄싱을 하고 계셨어요. 진짜 대박이 안 나오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역시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장난 아니야. 유자차 맛있어? 네, 맛있어. 근데 너무 비싸. 8,000원이야. 8,000원이면은 그 유자차 타먹는 거 사 수 있지 않냐? 이만한 거. 그죠? 청을 할 것 같은데. 그쵸? 아닌데 나왔으면 돈 써야죠. 네. 이 와플이 5,000원이에요. 아이스크림이랑. 와. 이게 더 싼? 응, 이게 더 싼.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5,000원. 반대로 냈는데? 맛있어요? 네,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못 잤잖아. 다음에 또 타겠어. 이번 TDK 때 제일 인기 있었던 팀이야. 아, 뚜루뚜 코리아 때? 어떤 면에? 나름 한 명 한 명 잘 하고 다들 멋있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잔합도 되게 잘 돼요. LST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저희 또 많은 또 동행들과 시간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TDKS는 언제예요? 9월 말에. 아, 좀 많이 나왔는데요. 날짜 나왔어? 네, 나왔어요. MCT 같은 거 타보고. 근데 이거 좀 높여 사야죠. 저희랑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양양 지방만 보더라도 랩 그 스트라바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마지막 좀 빨라지기가 많이 했는데 MCT 탄 거 보시고 한 1, 2분씩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페이스가 막 굽어 보이지 않는데 막 먹는 데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전거로 만들려 그래야지 먹는 걸로 만들려 그러면은 몸이 오히려 골고 망가져요. 선수 아닌 이상은 그냥 먹는 거 즐기면서 먹고 저희도 주시 선수 아닌 이상은 그렇게 관리도 안 돼요. 관리가 안 들어가요.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음식 관리를 하면은 일단 당도 빨리 떨어지고 정말 필요할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될 거예요. 정말 전문적으로 식단 조절하고 병행하면서 해야지 그냥에서는 절대 효과 없어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으니까 다리가 훈련 양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만 이 멘탈만 좋게 만들어도 더 밀 수 있거든요. 자기 역시 더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업다운 업다운을 이것만 잘해줘도 효성이 형이 잘 올라가요. 이틀 정도는 차방하게 그냥 라이딩 매번 해주고 할 때마다 풀어주고 되게 영감 많이 자세 교정해주고 시합 때 그런 멘탈 이렇게 약간 휴식을 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저 형이랑 나중에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 왜 여기까지 있지? 왜 맨날 나 쟤랑 나랑 보내면 똑같이 써도 훨씬 빨리 갈 수 있고.